접속사 설명하다가 선생님 좀 중간에 끊기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설명하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얘기하면 일단 비록 뭐뭐 하지만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뭐 과거 시제면 뭐뭐 했었지만 이런 거겠죠. 비록 뭐뭐 하지만 그리고 이 비록이란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비가 오지만 우리는 학교에 가야 됐다 뭐 이런 거 있죠. 비록 없이 그냥 비가 오지만 우리는 학교에 가야만 했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지만 우리는 밖에서 축구를 할 거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비 온다란 예를 들어서 비 온다란 표현이 오면 뒤에는 축구한다가 자연스러워요, 축구 안 한다가 자연스러워요? 축구 안 한다가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에 축구한다란 얘기가 올때이 상황, 비가 오는 상황을 비 온다라에서 다짜 떼버리고 비가 오지만 뭐 비록이란 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비가 오지만 이렇게 바뀌는 거 요걸 보고 뭐라 그런다?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프다. 나는 다리가 아프다라는 말하고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 님께 자리를 양보했다. 그러면 다리가 아프면 내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게 자연스러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자연스러워. 계속 앉아 있는 게 자연스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짜 떼버리고 아팠지만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 비록이란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그렇습니까? 비록 나는 다리가 아팠지만 할머니께 나는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양보의 부사절을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여기 쓰는 걸 보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뭐로 지금 접근을 시키고 있다?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연스럽고, 비가 오면 축구를 안 하는 게 자연스럽고, 됐습니까? 아프면 학교에 결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코로나에 걸렸지만 나는 학교로 가서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게 되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에 걸렸으면 학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여기 간단 얘기가 만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코로나에 걸렸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코로나에 걸렸지만 나는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갔다. 그런 거 만드는 걸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자, 영어 문제, 우리말은, 우리말에서 자연스러운 순서는 비록 뭐뭐 했지만 뭐뭐 했다.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 녀석은 영어 같은 경우에 이걸 바꿀 수 있어. 나는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비록 나는 다리가 아팠지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양보의 부사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쉼표하고 이런 표현을 주절을, 그러니까 부사절 주절이라는 얘기 했어요. 비록 뭐뭐 했지만 이란 표현이 양보의 명사절이래, 양보의 형용사절이래, 양보의 부사절이래. 부사절이니까 위치가 자유롭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말하고 똑같이 이거를 시작, 이 말로 시작하고 나는 비록 다리가 아팠지만 이라고 시작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뒤로 보내서 주절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문을 보여주는 게, 영어 예문을 보여주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어두웠다. 그러나 그 남자는 뭐 하지 않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자, 어두우면 불 켜는 게 자연스러워. 불안 켜는 게 자연스러워. 켜는 게 왜? 어둡다, 어두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접속사 없다 치고 뭐뭐 했다, 뭐뭐 했다를 해석을 써보는 거예요. 어두웠다. 그 남자는 불안 켰다. 그렇죠. 그러면 어두웠다, 불안 켰다는 저 서로 맞지 않잖아. 그렇죠. 어두웠으면 불 켜는 게 자연스레. 불을 안 켰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록 어두웠지만, 비록 어두웠지만 그 남자는 불 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문장 어떻게 해도 되고, though it was dark, 쉼표,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though it was dark가 부사절이니까 앞에 이렇게 강조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에서 무슨절을 먼저 하는 게 원래 문법적으로 맞다? 주절을 먼저 하고 부사절을 뒤에 이렇게 지금처럼 할 수도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될건이 부사절을 먼저 표현할 때는 뭘 써야 된다? 쉼표를 써야 된다는 거. 이 녀석이 끝나고 났을 때는 이렇게 뒤로 갔을 때는 쉼표가 필요 없습니다. 도가 지금부터 부사절 시작합니다는 사인이 되고 있죠. 그쵸? 근데 내가 앞으로 갔을 때는 주절이 시작된다는 사인이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사절 끝나고 나서 그때는 쉼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이 쉼표 가지고 부분 점수 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뭐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뭐와의 비교? but과의 비교입니다. but.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똑같은 표현을, 자, 이 but을 안 쓰고, 양보의 접속사를 써라. 그럼 이 자리에다가 자꾸 애들이 although를 쓴다니까? 좀 이상해. 자, 여기다 although 넣었다 쳐보자. 어두웠다. 비록 그가 불을 켜지 않았지만. 말이 안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자리에 얘를 넣지 말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자리에 넣으란 말이에요. 어두웠지만, 그 남자는 불 켜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앞에 설명할 때 because하고 so 같다 그랬죠. 오케이. It was dark, so the man turned on the light.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불 켰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the man turned on the light because it was dark. 또는 because it was dark, 쉼표 the man turned on the light.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because하고 so가 서로 같은 표현을 할수 있으면서 들어가는 자리가 달라지듯이 but하고 although도 같은 표현을 하면서 들어가는 위치는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구분해요? 해석해 보면 알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뜻이 되도록 문장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뭐 다빈이 오늘 뭐 학교에서 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예문들 보겠습니다. 지금 although라든지 지금 하나 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 셋은 똑같다 그랬어요. 이 셋은 똑같습니다. 근데 even if는 좀 다른데 조금 달라요. 일단 같은 애들부터 볼게요. 계속해서 이거 이 문장 봤으니까 although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자, although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알맞은 게 because냐 뭐 이런 문제를 푼다 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he's old. 나이가 많다 그랬죠. 그렇죠? 매우 강하고 건강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으면 이런 게 의외의 상황이야, 당연한 거야. 그렇죠? 나이가 늘었으면 당연히 막 힘이 세고 막 80 먹은 할아버지들 뭐 역기 버쩍버쩍 들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이게 의외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because he is old 이런 거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가 많긴 하지만 이런 걸 보고 양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어떤 거다? 나이가 늘었으니까 뭐 약하고 뭐 어디 아프다 편찮으시다 할줄 알았더니 반대되는 거야, 또 반대. 의외의 상황이 났단 말이야. 의외의 상황. 그러니까 어두웠다, 불안 켰다. 불을 안켠 행동이 의외의 상황인 거죠. 어두우면 당연히 불 켜야지. 왜불안 켜? 나이 들었으면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양보의 접속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쓰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Ian told the truth. 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가 없다. Ian이 뭐 했다? 진실을 말했다. 그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 진실을 말해서 믿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안 믿어줬으니까 또 뭐야? 이것도 의외의 문장. 의외의 문장.
어, 진실을 말했으면 믿어줘야지. 왜안 믿어줬어? 안 믿었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어울린다? All the though, even though가 어울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여기에 있는 것들도 뭐 어떻게 할수 있다. 위에처럼 하면 얘가 없어. 그럼 여기다가 대신에 뭘 넣는다? But. 됐습니까? He's old, but he's very strong and healthy.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He untold the truth, but nobody believed him. 그리고 선생님이 because하고 so하고 한꺼번에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이 although, even though, though하고 but하고 한꺼번에 쓰면 안 돼. but을 쓰려면 but만 쓰든지 아니면 although, even though 중에 하나를 쓰든지 한꺼번에 다 쓰면 안 됩니다. 여기 but이 들어갔으면 애들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틀린 데 없는지 압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죠. 비록 이안이 진실을 말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틀린 데 없는지 안다니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까? 얘를 쓰던 둘중 하나만 써야지. 둘다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Okay, even if it was hard, Emma never gave up running. Give up은 누구처럼? 그렇죠. 얘는 둘중 뭐, 그렇죠, 달리는 것을.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이 말이네요. It은 뭐 대신 왔냐면 running 대신 왔습니다. Running. Even if running was hard, 됐습니까? 그래서 비록 뭐 했지만 달리기가 어땠지만 힘들었지만 Emma never gave up running. Emma는 절대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even if는 뭐가 조금 다른지, 일단은 여러분들 중이면, 뭐, 같다라고 일단 생각해도 나중에 이제, 뭐 가정법 이런 거 배우면 뭐가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running, 그러니까 even if 마찬가지, running was hard, but Emma never gave it up. 하면 되겠죠. 그렇죠. Give it up? 알죠? Give it up? 얘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다리 사이에다가 낑가 놔야죠. 됐습니까? 이어 동사. even if running was hard, Emma never gave it up. 포기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it 대신 뭐 하는 대신인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쵸? 그 중에 뭐 하는 대신인지. 그 다음에 패키지가 뭐예요? 소포죠. 그 다음에 이 센트 몇 번째 녀석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뜻을 찾아오시고요. 이 문장에서의 뜻이 뭔지. 익스프레스의 최소 두 가지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it이 뭐 하는 it인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페퍼가 뭐예요? 페퍼. 고추나 후추 같은 거, 매운맛이 나는 양념을 페퍼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시 뭐 하는 이신지, 만약에 뭐 대신 왔으면 뭐 대신 왔는지. 자, 그리고 A는 도우나 이븐 이프나 얼도우를 넣으라는데 얘들이 들어가면 얘들 뒤에 뭐가 온다? 얘들 뒤에 이 녀석들 뒤에 뭐가 나올 예정인데 주어와 동사가 나올 예정인데 요렇게 합쳐서 비록 누가 뭐뭐 하지만이 되니까 어울리게 만들어야지 엉뚱한 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비록 뭐뭐 하지만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쉼표하고 누가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이 녀석들의 위치를 잘 잡아줘야 돼요. 엉뚱한 위치에 놓으면 이상한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록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휴가를 즐겼다. 헤이, 무슨 시제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과거 시제죠. 과거고 과거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현재 비가 많이 왔지만 과거에 즐겼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제 조심해야 되죠. 지금 배우는 파트가 뭐라고요? 접속사 파트이기 때문에 몇 개의 문장이 한 문장 된다? 그 말은 뭐가 몇번 등장한다? 누가 뭐뭐 한다와 누가 뭐뭐 한다가 두번 나오는데 이 녀석을 잘 말이 되게 맞춰줘야 된다.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 일치가 아니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지는 비록 키가 작지만 농구를 잘한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키가 작지만 현재 키가 작지만 언제 잘한다? 그렇죠. 수지에 대한 팩트니까 전부 다 무슨 시제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민지는 캐나다에 5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민지가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민지가 살았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민지는 지금 캐나다에 사는 것 같아. 지금은 캐나다에 안 사는 것 같아. 오케이. 그렇다면 무슨 시제일까? 오케이. 잘 생각하고 선택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민지가 현재부터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면 그 시제. 그게 아니고 지금은 다른 데 사는 내용 같으면 그 시제를 써야 됩니다. 시제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사실이니까. 그렇습니까? 민지가 캐나다에 5년 동안 살았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로 아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뭐 이건 뭐 말이 되게 하라는 얘기고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그쵸. 그 다음에,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소설을 쓴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 소설을 쓴다. 뭐 여기에 그는이란 말을 넣어줘야지 되겠죠. 그쵸? 누가 다, 누가 다가 두번 나오니까. 됐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잘 생각하세요. 앞을 못 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제에 앞을 못 보지만입니까? 현재 못 보지만 언제 쓴대요? 팩트죠. 그에 대한, 뭐, 맹인 작가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가난할지라도 행복하다. 그들이 언제 가난할지라도 언제 행복하다. 여기에 그들은 이란 말을 넣는 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겠죠. 비록 그들이 가난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행복하다. 이게 주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그는 소설을 쓴다가 주절이 되는 거죠. 다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 앞에다가 도를 쓰는 거야? 이 표현 앞에다가 도를 쓰는 거야? 1번 앞에 도 쓰는 거야? 2번 앞에 도 쓰는 거야? 1번 앞에 도를 써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끝을 내면 좋겠는데, 사실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곧 해야 될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뭔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요. 뭐 이런 표현 가능합니까? 이런 표현은요. 둘다 가능하죠? 그렇죠. 나는 그를 뭐 내가 내 일을 끝마친 후에 만났다 이 말하는 거고. 나는 그를 언제 만났다? 저녁 식사 후에 만났다는 얘기죠. 둘다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배웠던 것도 하나 더 소환해 볼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문자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한거 아시죠? 어디가 틀렸죠? 윌비. 그렇죠. 윌비한테 왜 시비고 얘가 뭘 잘못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어디서 공부할 거란 얘기예요. 캐나다에서 공부할 거래도. 누가 뭐 하는 동안 부모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 will you study in Canada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 보리작물 없이 그렇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My parents하고 어울리게 얘를 바꿔줘야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얘는 이렇게 쓰고요. 얘는 색깔을 다르게 할까? 얘를 초록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똑같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슬슬 감이 옵니까? 아니,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하나 더. 됐습니까? I will not go there because it is raining heavily. 그쵸? 그 다음에 I will not go there because the heavy rain.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했죠. 어느 게 틀렸죠? I will not go there because of heavy rain. 이게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요? Because of.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색깔로 역까지 칠할까? 초록색이죠. 그렇죠? 얘는 노란색이죠. 자, 좀 전체적으로 볼까요? 오케이. 자, 얘는 똑같은 거 쓰였네? 그 말은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이 말을 시작할 때 전치사라 그랬죠, 이거.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After나 before 같은 애들은 뭐로도 쓰이고, 전치사로 쓰이고, 접속사로 쓰인다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그 말은 during은, 자, 이거 둘다 동안이죠, 동안. 그렇죠? 방학 동안, 나의 부모님이 거기 계신 동안. 그쵸? 근데 얘는 뭐로만 쓰인단 말이야? 전치사로만 쓰이고, 얘는 접속사로만 쓰인단 말이야. 구분해줘야 될 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동안인데, 하나는 during을 써야 되고, 어떨 땐 while을 써야 되는 거 구분해줘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after 같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까? 전부 다 after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건 during과 while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운 게 because하고 because of죠. because of it이죠. 어떤 것 때문에. 됐습니까? 나는 거기 안갈 거야. 뭐 때문에? 어떤 뭐 때문에? 심한 비 때문에. 얘는 어떤 시 써야 되죠? 얘는 무슨 시 써야 되죠? 어찌 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비죠? 어떤 시 써야 되고요.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된다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뭔 얘기할 거냐? 됐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될게 뭐냐? 자, 이제 not을 빼버렸습니다. 윗문장에 있었던 not을. 초이야. not을 빼버렸습니다. I will go there, although it is raining heavily. 이건 뭔 뜻이에요? 난 거기 갈 거래죠. 그쵸? 심하게 내리고 있지만. 됐습니까? 비가 심하게 내리고 있지만 난 거기 갈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Despite the heavy rain' 해야 된다. 자, because를 하고 because of는 좀 쉬웠죠?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얘 조금 어렵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lthough는 양보의 접속사고요. despite는 양보의 전치사네요. 뒤에는 그냥 앞만 길어봤자 despite it. 지금 하는 문법이 뭐냐? 자, 우리말로는 해석이 비록 뭐뭐하지만 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가 심하게 내림에도 불구하고라 그랬어 분명히. 저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심한 비에도 불구하고 근데 똑같이 불구하고인데 얘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despite를 쓰고 누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although나 do나 even though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쉬운 문제 어떻게 하냐? 이 자리에 despite 써놓고 맞냐 틀렸냐? 거꾸로 이 자리에 although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쯤 이 시험을 쳤을 거예요.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가 예방접종을 맞추기 시작했냐면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지금 하는 문법은. 됐습니까? during 어떤 것 이랬죠? 그렇죠? 그거 하듯이 because 주어 동사 because of 어떤 because of you 이런 식으로 내가 했어. because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됐습니까? 얘는 단어가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금은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꼭 알아야 되고 시험 문제 무진장하게 나오는구나. 알겠습니까? 예방 접종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 다음 표현.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상관 접속사로 넘어갈 차례죠. 아참 근데 앞에 문제풀이 해야 될게 있었죠? 문제풀이 하고 나서 아까 저뭐 양보는 내가 설명하다가 끊겨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했고요. 포커스 72부터 풀이할 차례죠. 네. 두 문장을 괄호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I like science fiction. It is very interesting. 내가 뭐 한답니까? 나는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은 매우 재미있다. 됐습니까? 그럼 because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뭐 한다가 자연스러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있다야. 재미있기 때문에 좋아한다야. 재미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이거를 틀리는 친구들의 특징이야. 그렇죠. 이런 거를 안 해보고 문장을 씁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우리말로 뭐가 자연스러운지를 꼭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야. 재미있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재미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면 because를 결국 어디에다 넣는 게 자연스러워요? It is up. 그렇죠. 여기가 적당하죠. 그러면 이제 문성 완성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like science fiction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 그렇죠. 사이언스 픽션 나는 공상과학 소설이 좋아. Okay,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 그럼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Like science fiction. 왜 좋아하니? 그래서 becaus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 그래서 뭐의 무슨 절이라 그런다. 이유의 부사절. because 뒤엔 원인이 와요. 결과가 와요. 원인이 오죠. 아, 재미있는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똑같은 표현을 so로 쓰면 어떻게 된다? Science fiction is very interesting, so I like it. 됐습니다. 그래서 난 그게 좋아.
소드의 결과가 오죠. 네. 재미있는 게 원인에서 그 결과 난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꼭 그걸 해보라 그랬습니다. I can't eat this anymore. I have a toothache. 나는 자, anymore가 뭔 뜻이에요? 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머리 켜 not 블라블라 anymore.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not anymore. anymore는 not을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겁니다. 더 이상 마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not anymore 꼭 익혀두세요. 네. 오케이, 그럼 난 이걸 더 이상 못 먹겠다죠. 네. 그러니까 저 이게 어디다가 비코드를 넣는 게 좋을지 헷갈리는 친구들은 한글로 써보세요. 나는 더 이상 더 이상 이것을 못 먹겠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럼 I have a toothache. 나는 치통이 있다. 그렇죠. 나는 치통이 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다짜가 떨어져가고 때문에가 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못 먹겠기 때문에 치통이 있는 거야. 치통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야. 치통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because의 위치를 어디다 쓰는 게 좋겠다. Have a toothache 그 앞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문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Can't eat this anymore because I have a toothache. 그럼 되겠죠. 난 더 이상 이것을 못 먹겠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먹... I can't eat this anymore. 왜? Because I have a toothache. 엉뚱한 위치에 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말로 생각하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좀 이따가 이 표현을 because of로 해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because of 하고 싶으면 I can't eat this anymore because of a toothache.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녀석 집어넣으면 돼? it이나 them이나 뭐 him이나 her나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보통 it이나 them이겠죠. 그것 때문에 못 먹겠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so를 쓰고 싶으면 그렇죠. I can't eat this anymore. 그렇죠. 나에겐 치통이 있어. So, 난 더 이상 못 먹겠어. 됐습니까? 네. 더 이상 못 먹는 게 결과야? 치통이 있는 게 결과야?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래서 so 뒤에는 그래서 결과가 오고 so 앞에 원인이 오니까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고요. Why can't you eat this anymore죠? Why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왜 더 이상 못 먹겠니?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거 이 표현을 my tooth is 너무 아파. ache. 그 말고 so ache 괜찮네요. so hurt. hurt에 세 번째 줘서 그래서 네. 네. 누가 I 무슨 시제 못 먹어? Can't eat this anymore. 이런 것도 배웠죠? 네. 그쵸? 우리 3단계 더 와볼까? My tooth is too hard. 누구로선? 나로서. 자, 여기 주어는 my tooth고, 여기 주어는 I니까 그걸 써야죠.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For me. To eat this anymore. 왜 늦었어? 오케이, 학교 가는 피곤한가 봐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거 뭐라면서 배웠죠, 이거? 뭐라면서 배웠더라? 의미상의 뜻. 라면서 배웠죠.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는 이제 더 있습니다, 그쵸? 짜증나죠. 됐습니까? 가르친 나도 짜증나요. 써야 될 문제 너무 많아. 됐습니까? 헤이, 근데 이 정도 했는데 이제 해야죠. 됐습니까? 자꾸 보여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이 파트.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접속사 하다 갑자기 투 부정사 파트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 경우도 튀어나오고
뭐 이래서 소다의 구분도 튀어나오고요. 막 문법에 막 문어발처럼 막 뻗칩니다. 이걸 열 여기 이거랑도 연결되고 저거랑도 연결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샘 couldn't arrive on time. 샘이 뭐할 수가 없었대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씁시다. 그래서 샘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He overslept this morning. 그가 오늘 아침에 뭐 했다? 잠잤다. 늦잠 잤다. 그는 오늘 아침에 늦잠 잤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because 너라고 돼 있나요? 주문은? 아, as나 because나. 됐습니까? 똑같은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때문에로 해서 자연스러운 거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늦잠 잔 거야. 늦잠 잤기 때문에 도착할 수 없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 영어로 봤을 때이 표현 앞에다가 as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자꾸 이 얘기 왜 하느냐? 여러분 자꾸 엉뚱한 데 놓는단 말이야. because나 as나 since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안 틀리는지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as 쓰라 했으니까 누가 뭐 했다? Sam couldn't arrive on time as he overslept this morning.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이 문제의 답은 여기다가 as를 집어넣거나 뭐 as나 since나 because나 같은 뜻이라고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볼까? 그만 좀 가지, 그치? 뭐 자꾸 갑니다, 그쵸? 선생님이 한 단계 더 가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뭘 마무리해야 된다고? 중학교 때 문법을 마무리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중학교 때 문법을 마무리하면 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왜 문법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솔직히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영어는 학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뭐 많아야 두번 그것도 한번갈때뭐 길어야 2시간 뭐이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다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과목들 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영어는 쉬우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쉬워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끝내버려요. 중학교 때뭐그뭐 전번에 얘기했잖아. 선행한다 이러면서. 자, 우리는 뭐 근데 그게 안 좋은 점 내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법을 끝내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 열심히 단어 학습을 하고 읽기 학습을 하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우리 학원에 다녔던 뭐 지금 고등부 수업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갔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한 걸음 더 간다 그래도 안 가고 있죠? 계속 서 있죠? 엉뚱한 소리 나고. 오케이. 그래서 뭔한 걸음을 더갈 거냐? 얘는 이제 결국은 그의 늦잠 때문에, 그가 그의 늦잠 잔것 때문에 제대로 제 시간에 갈수 없었다는 얘기니까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 뭐냐? Sam couldn't arrive on time. 더럽게 붙이네. Because of his overthinking.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this morning까지 넣어도 되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내가 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냐. 얘둘중 뭐냐고 하겠죠, 이거. 그렇죠? 둘중 뭐겠어요, 이거 당연히. 당연히 동명사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예고편 하나 하면 얘를 보고 이제 뭐라고 배울 거냐 하면은 우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배웠죠? 그렇잖아. 그렇죠? for me나 뭐 of me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아, 좋은 제목이네요.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동명사의 의미상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명사하고 to 부정사 전부 다 출신이 뭐야? 동사죠. 하다시죠. 그렇죠?
자, 가봤더니 이초 누구의 늦잠 잔 것이야? 그의 누구의 늦잠 늦잠 잔잔 거? 것이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으로 하면 된다? 소유격으로 하면 된다. 원칙은 소유격인데 목적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할때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만 의미상의 주어가 있냐? 이거 안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습니다. 동명사는 왜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것인가? 안 궁금해. 둘다 동사 출신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궁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소를 쓰고 싶다. 소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 쌤. 자, 소가 들어가면 그래서 뭐 했다. 그럼 그래서 뭐 했다로 끝나야 돼. 소가 들어가면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죠. 이쪽으로 소를 쓰고 싶으면 똑같은 표현이 뭐다? Sam overslept this morning, so he couldn't arrive on time.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so는 위치를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because Sam overslept this morning, he couldn't arrive on time. 그래서 이 부분을 as Sam overslept this morning, 쉼표, he couldn't arrive on tim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because하고 so의 비교 차이점이었어. 아까 전에 although하고 but도 똑같은 차이가 있었죠. but이 있는 문장은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뭐뭐 했습니다. 그러나 이랬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 but은. 하지만 do나 although를 쓰면 뭐뭐 했습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도 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뭐 했습니다도 가능하고, 둘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and나 but이나 or나 so를 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뭐 문법적 용어가 뭐 들어도세요 그냥. 반면에 because나 although나 이런 애들 있었죠. when이나 이런 것들, after, before 이런 애들 위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애들 보고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eft at Tony. He made a funny looking snowman. 자, 그래서 left at이 뭐든가요? 그렇죠. 비웃다죠.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다. left는 웃던데 left at은 좋지 않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랬단 말이죠. 하하하하 이렇게 한게 아니고 아 잘했구나. 뭐 이거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놀리는 의미란 말이에요. left at은. 됐습니까? 그래서 I left at Tony. 내가 뭐 했다? 손이를 보고 그래서 비웃었다. 톤이 비웃었단 말이죠. He made a funny looking snowman. 그가 뭐 했다? 웃긴 스노우맨을 만들어. 눈 사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만들었다, 웃었다. 웃었기 때문에 만든 거야. 만들었기 때문에 웃은 거야. 이거 왜 해보는지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완성은 I left at Tony. Since he made a funny looking snowman.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내놨어. 만약에 나보고 이책 만들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얘는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딱 시작해요. 여기다가 뭐 스피커도 넣으면 돼. 근데 얘는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겠죠. 그렇죠. I have a toothache 더하기 I can't eat this anymore 해라. 일부러 이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학교에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인간들. 그래서 꼭뭐 해봐라? 무슨 뜻인지를 꼭 생각해보란 말이고, 그 다음에 because라든지 so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다 넣어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슨 수학 공식, 아, 그래, 여기다가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 이따위로 하면 틀립니다. 뜻을 그래서요. 그래서 문법과 의미는 같이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싶으니까 이런 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또 얘기한 건 없었죠. 수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뭘 배우고 있으니까 접속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누가 두번 등장한다고? 누가다가 두번 등장한다 그랬죠? 누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수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누가 병원에 갔다? 그렇죠. 수가 병원에 갔다. 그녀가 병원에 갔다. 그러니까 그녀가라는 말이 두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생략했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해 안 써놓은 게 그러니까 이걸 이 장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너무 지나치게
한글 뜻을 그대로 영어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진 거.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규칙을 알고 있어야 돼. 접속사가 사용되면 누가다가 두번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병원에 간게 원인이야. 머리가 아픈 게 원인이야. 한글 보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어느 게 원인이에요? 그럼 머리가 아프다라는 표현 앞에 because가 있어야 되고 병원에 갔다라는 표현 앞에 because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그렇죠. 아프다에 머리가 아프다라는 표현 앞에 because가 있어야지. 아프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아프기 때문에고요. 언제 아파서 언제 간 거예요? 그렇죠. 현재 아픈데 과거에 가면 이상한 짓이죠. 그렇습니까? 미리 아플 줄 알고 미리 갔는데 아무 소용없었단 얘기 되니까 시제를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 went to the doctor. 그렇죠. Because she had를 쓰는 게 조심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Because she had a headache. 맞습니까? Headache는 뭐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대충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Because she had a headach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Did Sue go to the doctor? 왜 갔냐?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묻고 다니는 게 because고 as고 since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because of 쓰면 뭐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because of 뒤에 is나 them이나 him이나 her나 뭐 you나 이런 걸 갖고 쓸수 있는 거니까 뭘 할지 타겟을 잡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because of를 쓰면 어떻게 된다? Sue went to the doctor. Because of a headache.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돼? 두통 때문에 이러면 되잖아. Because of a headache. Because of it. 됐습니까? So went to the doctor because of a headache.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통증을 나타내는 단어는 좀 특이해요. 얘들은 통증을 셀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됐습니까? 열난다. Have a fever.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선생님이 이제 할때 계속해서 뭘 따지는지를 보세요. 순서가 있어. 됐습니까? 일단 뭐 제일 먼저 칼질부터 하죠. 그래서, 누가 뭐 해서, 내가 무서워서, 누가 어젯밤에 잘 수가 없었어? 그렇죠. 나는 이란 말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우리말에 생략했지만 영어에서는 접속사라는 게 사용된 거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나는 어제 잘수 없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따질 차례예요? 그렇죠. 시제 따질 차례죠. 그래서 당연히 어젯밤 있었던 일이니까 무서웠던 것도 잠잘 수 없었던 것도 과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s나 because나 since를 어디다가 어떤 표현에다가 넣을지 따질 차례죠. 나는 무서웠었다 앞에 넣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무서웠었다 앞에다가 as를 넣어서 내가 무서웠었기 때문에 scared. 그렇죠. as I was scared. I couldn't sleep last night. 됐습니까? I couldn't sleep last night as I was scared. 해도 되고 그것은 as가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거 해보라고 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피곤했다야?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라는 말이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에 3시간 걸어서 무슨 시제에 피곤한 거야? 생각을 걸어서 과거에 피곤했다. 시제 따졌죠? 그렇죠? 이제 저 since를 어디다 넣을지 따질 차례죠. 우리는 걸었다. 우리는 피곤했다 중에서 우리가 걸었기 때문에를 만든 거니까 우리가 걸었다라는 표현 앞에다가 since를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시간 동안 걸었었기 때문에 since we walked for 3 hours 하면 되겠죠. since we walked 시제 과거 for 3 hours we were tired. Okay, why were you tir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뭐, 여기 똑같은 표현을 so를 쓰고 싶어. We walked for 3 hours, so we were tired. 그렇죠. 됐습니까? 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를 because of를 쓰고 싶어. because of를 쓰고 싶으면 자, 3시간의 걷기. 3시간의 걷기가 뭐든가요? 3-hour walking. 그렇죠. 그리고 3-hour 쓸 때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3-hour walking. 됐습니까? 어, 선생님 이상해요. 근데 뭐 얘기할지 알죠? 3시간 동안은 분명히 뭐였는데 for 그렇죠. 3-hour였는데 얘는 왜 s가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했죠. 14살짜리 소녀 14-year-old girl 됐습니까? 3-hour walking. 그래서 뭐 준비가 됐네요. 여기다 더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of the 3-hour walking. 여기다 because of 쓰면 되는 거죠. Because of the 3-hour walking, we were tired. 됐습니까? Because of, 여기 안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표현으로 because of 뒤에 넣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요새 뭐 학교 가니까 막 힘들어요? 네. 규현이는? 응? 아 오늘 안 가서 기분 좋아? 그러니까 보통 어떠냐고. 어? 온라인 수업 할 때가 나아요. 학교 갈 때가 나아요. 온라인 수업이 더 나아? 이놈들 봐라. 다빈이는 어때? 어. 뭐라고? 온라인 수업하니까 학원에서 안 보면 더 생생해요. 더 생생하다. 자, 결론은 이거죠. 니들 체력을 좀 키워라. 이 걷느라 공을. 아. 그러면 차를 한 대 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살 끼셨네. 다행이네요. 사고 칠 뻔했네요. 자,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로하는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됐습니까? 너무 뻔하게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 충분하게 난이도를 높이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예방접종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못 들었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 양호의 접속 서포트에서. 그래서 그 부분 못 들었는 파트 꼭 들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이제 중3 돼가지고, 선생님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맘때 딱 시험 칠 내용인데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중3 때. 그 다음에 관로하는 말을 배열해라. I can read it. 내가 읽을 수 있다고 한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뭐 자유시간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내가 자유시간 있기 때문에 since I have free time. 그래서 언제 자유시간이 있어서? 현재 자유시간 있어서. 언제 읽을 수가 있다? 현재 읽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시제랑 여기에 시제.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빙의 하는 거, 빙의. 다른 역할이 되어보는 거,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게 빙의죠. 네. 내가 지독한, 그렇죠? 영어 선생이 되었다. 그럼 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더 어렵게 만들 거냐? 됐습니까? 네. 막 시제를 막 엉망진창으로 필요한 경우에 동사의 형태를 바꾸시오.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렇죠? 뭐, 딱 봤더니 막 have 플러스 pp를 써야 될 정도까지 뭐, 문장을. 내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을 잘 알아. 뭐 이런 표현 있잖아. Because I have lived in this town, I know this town very well.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너무 이상 쓰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뭐 상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선생이 되어서 내가 이 파트를 시험 문제를 내볼까? 이러면서. 전혀 재미없는 표정들이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미스들을 써놨어. 나 같으면 미스 써놨을 것 같은데. 자, he drove me there. 그가 나를 거기로 뭐 해줬답니까? 차 태워줬단 얘기인 거죠. 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의 나를 거기까지 태워줬다.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 시제에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as I missed the bus 됐습니까? 그러니까 놓쳤던 시제 과거 차태워줬던 것도 과거 missed the bus. 그럼 지금 정확하게 네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네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어디다가 내가 밑줄 칠것 같아요? 여기다가 밑줄 치겠죠. 그렇죠? 그럼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원칙이라 했더라? As I miss the bus. As I miss the bus.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놓쳐서 과거에 태워준 거죠. 그렇죠. 버스 지금 놓치는데 태워준 건 과거야. 그렇죠. I will miss the bus. I will miss the bus. 미래에 놓칠 거기 때문에 과거에 태워주는 거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고 시간이 막 뒤죽박죽되기 시작합니다. 자, 얘를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다? Go.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차를 태워줬고 버스를 놓쳤어. 그렇죠? 그러면 그가 태워준 게 과거면 내가 놓친 건 뭐가 돼야 돼? 대과거가. 그렇죠? 더 과거도 괜찮네요. 그럴 때 원래 이게 원칙이나 이렇게 할수 있다. 왜냐하면 선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됐습니까? 헤이, 이거 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사과를 할때이 얘기를 할 거예요. 헤드 플러스 뒤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때 할거 미리 해놓으면 다 끝.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대과거는. 됐습니까? 둘 어떤 그러니까 분명히 대과거 시제 할 때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몇번 등장할 예정이니까 두번 등장할 건데 어떤 한 동작은 과거고 다른 한 동작은 어쩔 수 없이 더과거가 될 수밖에 없을 때 쓰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I'll send him a cab. 내가 그에게 모자를 보낼 거래죠. 그렇죠? 그러면 뭐기 때문에 since it's his birthday. 그렇죠? 그의 생일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It's his birthday. 전부 다 why will you send him a cab? Why did he drive him there? Why can you read it?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들이에요. 그 다음에 I didn't drink it. 내가 무슨 시제에 그걸 안 마셨답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를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I wasn't thirsty. 되겠죠. Because I wasn't thirst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나는 소울을 쓰고 싶어. I wasn't thirsty, so I didn't drink it. 좋아, 여러분들이 좋아. 자, 이번에는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표현을 소울을 쓰고 싶어. 소울을 쓰고 싶어. 됐죠? 그쵸? 뭐 하나 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다 같이 하는 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한 거하고 같은지 비교해 볼까요?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s his birthday, Stay, so I will I send him a cat. 됐습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공부를 무슨 시제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슨 여기에 누가가 빠져있죠. 누가 내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 누가다 두번 나온다. 누가 뭐 했다? 내가 공부했다 더하기 내가 통과했다. 됐습니까? 그럼 통과한 것도 과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쉼표 쓸래 말래? 안 쓸래요? 그래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I passed 주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 표현이 되는 거 이걸 보고 주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쉼표를 안 쓴다 했습니다. I passed the exam. 그 다음에 because I studied hard. Studied hard.
됐습니까? 쉼표를 쓰고 싶다면 because I I studied studied hard, hard, 쉼표, I I passed passed the the exam. exam. Why did you pass the exam?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걷고 싶었기 때문에 공원에 갔대요. 언제 걷고 싶어서? 과거에 걷고 싶어서. 오케이. 누가 그들이 언제 과거에 공원에 갔다. 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쉼표를 써볼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좀 걷고 싶었다는 얘기를 먼저 쉼표를 쓸 거니까. 걷고 싶었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까? 갔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까? 그 쉼표를 쓸 거라며. 그쵸? 쉼표예요? 쉼표를 쓸 거니까 걷고 싶었기 때문에를 먼저 해야 돼. 그쵸? 그럼 그들이 과거에 걷고 싶었기 때문에 as they want to go to. want to walk는 난 처음 들어보고요. as they wanted to walk. wanted to walk하고 쉼표하죠. as they wanted to walk. 뭐 want는 너무 좀 많이 쓰인 거고요. would like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want하고 똑같은 거. would like는 to do가 오든 doing 오든 상관없지만 would like는 want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would like 뒤에는 to do밖에 안 돼요. as they would like to walk. as they wanted 아 would like 미안합니다. 여기 안 되네. 시제가 과거라서. as they wanted to walk 그 다음에 누가 they가 뭐 제가 했다 went 했다 멘트했다. 어디로 to to the the park park로 로. as they wanted to walk they went to the park 할 수도 있고 they went to the park as they wanted to walk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거 하죠 포커스 73 좀 선생님 설명이 길어지겠죠? 됐습니까? 헤이, 너잘 있냐? 준비하고 있어? 오케이. 넌 글꼴이 마음에 안 드는데? 너왜 이거야? 난 글꼴 이걸로 안 했는데. 너좀 꺼지시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기본상식. 너는 왜 버티고 있냐?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뭐를 주문했느냐? 헤비가 아니고 헤빌리 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헤비가 아니고 헤빌리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It rained 했듯이 비가 내렸다고. 그러면 심한 내렸어? 심하게 내렸어? 그럼 어찌씨? 와야 될 짜리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대신에 hard예요? hardly예요? It rained. 그렇죠. hardly는 거의 안 내렸다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닌 거고. 됐습니까? 얘를 쓸 수가 없죠. hard가 어떤 어찌 다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put up. put up the fire는 뭐예요? 연기하다. put up the 아, fire. 그렇죠. 불을 끄다죠. 근데 put up the game은 put up the game은 게임을 끄진 않겠죠. 그래서 put up가 무슨 뜻도 있고 불을 끄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연기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를 입다는 뭐였더라? 그렇죠. put on 반복학습의 결과죠. 그럼 이제 그 얘기 하겠죠. 이제 뭔 얘기?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겠어? 그렇죠. 벗다가 뭐예요? 그렇죠. take off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put off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입다, put on, 벗다, take off, put off는 다른 뜻이 있었으니, put up the game, put up the fire. 됐습니까? 오케이. 한 7번 정도 하면 이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뭔가 내가 선생님이 설명할 때 기억 안날 때는 좀 필기도 좀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짧은 횟수에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애돌이 전혀란 뜻으로 낫을 강조한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까 본것 같은데. Not anymore.
not anymore. 전혀 아니다는 not at all. 오케이. 그 다음에 for minutes는 잠깐 동안이라고 했어요. for minutes. 오케이, 그럼 so를 이용해서 so 앞에 뭐가 오고 what이 되고 so 뒤에 결과가 오니까 그럼 비가 심하게 내렸다 게임을 연기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심하게 내렸답니까? 비가 심하게 내렸다 그래서 연기했답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죠. 그래서 여기다가 so 넣으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이거를 일부러 뭐 해놨을 때도 바꿔놨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그렇죠. 네.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y did you put up the game? 이죠. 그 말은 얘 빼고 여기 못 얻어도 된다는 얘기야. Because it rained heavily, we put up the game. 이거 because it rained heavily는 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까? Why?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잘 잘 수가 없었고 나는 어땠다? 매우 졸렸다. 언제? 오늘 아침에. 그럼 시간상 뭐가 먼저 일어난 거야? 잘 못 자고 나서 오늘 아침에 졸린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졸리고 나서 제대로 못 잔 거야? 당연히 잘 못 자고 나서 오늘 아침에 왜 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쏘가 들어갈 차이는 여긴 거죠. I couldn't sleep at all. 난 전혀 잘 수가 없었다. So 그래서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매우 졸렸다. 내가 여러분들 원하는 건 이게 위치가 거꾸로 돼 있어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방법은 뭐 해석을 하라고요. 제발. 됐습니까? 네. 귀찮아서 안 하면 그러니까 그 어떤 게 있냐면은 고등학생인데 짧은 문장이 해석 안 되는 애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거는 귀찮아서 그냥 막 그 학원에 어떤 학원 보면 양치기 시키는 학원 있잖아. 양치기가 뭔지 알죠? 오늘은 자 학원 왔으니까 오늘은 자 500문제 푼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얘가 다니는 그런 학원 수학학원. 그렇습니까? 와, 가면 한 3시간 4시간씩 있는다며. 뭐 물론 뭐 그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안 좋은 습관을 생기게 한다니까 자꾸. 애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수학 문제 풀듯이 모든 과목을 수학 문제 풀듯이 합니다. 근데 언어를 공부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걸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을 하고 싶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문법을 쓴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로사 was very surprised. 로사가 뭐 했다? 매우 놀랐죠? She didn't say anything for me. 그녀가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놀라서 아무 말 안 한 거야. 아무 말 안 해서 놀란 거야. 아무 말 안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so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because 넣고 싶으면 여기 so 싹 빼버리고 요 앞에다가 because 넣어버립니다. Surprised she didn't say anything for a minute.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해라. 그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그것을 들지 못했다. 오케이. 불러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자가 너무 무거워. 무슨 시제에 무거워서가 여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box was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됐습니까? couldn't가 왜 이렇게 안 쳐질까? 연습 좀 couldn't, wouldn't 쓰는 거 연습 좀 해야 되겠어. 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럼 준비됐죠? 네. 됐습니까? 일단 뭐부터 해볼까? 뭐 너무 이거 쓸까요? 아니요. 안 돼. 너무 쓸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너무 써봅시다. 그래서 더. The box was too heavy. Too heavy. To lift it.
to lift it. 자, 그래서 두 군데가 잘못됐죠? lift.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잘립니다. 대 뒤에 뭐가 오고 있다? 완벽한 문장이 오고 있죠. 네. 내가 어디다가 형광펜을 칠할 건데요. 저 위에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거냐면 여기다 칠하겠죠? 네. 그 다음에 어디다 칠하겠어요? 여기다. 여기가 어딘데? 여기다 칠하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The box was too heavy for me. For me. 그렇죠? 그다음에 한 군데 더. Lift.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 이선 왜? 어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 이거는 몇 문장이라고 이거는? 한 문장이라고. 이건 한 문장이야, 한 문장. 얘는 대시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몇 문장? 내가 얘기했죠. 접속사 파트에 뭐가 두 번 나온다고? 누가다 누가다 두 번 나온다고. 네. 그 말은 이 부분이 어떻다 완전 독립만세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부분이 독립만세를 할 수 있으려면 리프트가 타동사니까 타동사는 무슨 어가 있어야지 안심한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안심한다. 그래야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얘가 없으면 무슨 시가 없는 명사인데 없어.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부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있으면 안 되는 아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네. 형용사가 아니고 형용사나 부사는 뭐 문법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는 없어지면 그건 큰일 난 거야. 머리가 없는 거야. 머리가 머리 없는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됐습니까? 좀비도 아니고 뭐야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문하는 경우, 이렇게 작문해서 틀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문장을 보여주고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it을 안 씁니다. 그렇겠죠? 거꾸로 여기에 it이 있으면 또 밑에다 it을 써서 틀립니다. 이건 한 문장이라니까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 이렇게 해요. 얘를 보고 뭐라면서 배웠더라. 의미상해주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없으면 누가 들 수가 없었다는 얘기처럼 들리냐면 상자가 들 수 없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리프트라는 행동 들단데 상자가 들어 내가 들어 내가. 그러니까 얘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못 쓰는 이유는 얘는 몇 문장이라 그랬어 분명히. 한 문장. 그럼 주어동사 여기 주어동사 있는데 주어동사 또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주어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문법적인 주어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됐습니까? 네. 예, 뭐 이외에도 뭐 이제 쓸 수 있는 건 뭐 많습니다. 그렇죠? 소가 그래서란 뜻도 있죠. 누가 더 Box was very heavy. So I couldn't lift it. 이까지 써줘야죠. 이슨 이소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 되니까 이거 쓴 거예요. 그냥 귀찮아 쓴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소 썼으니까 소 쓸 수 있다면 모두 쓸 수 있다. 얘 빼고 이 자리에 여기다가 쉼표하고 여기다가 뭐 쓸까? 그쵸. Because the box was very heavy, I couldn't lift it. 이것도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총 몇 문장?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똑같은 의미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케빈이 너무 일찍 일어나서 경기에 참여하지를 못해. 무슨 시제 너무 늦게 일어났어? 과거 시제. 그래서 언제 참가 못했어? 과거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페이든 누구처럼? 원트처럼. 그쵸. 페일은 의외로 원트처럼입니다. 그렇습니까? 페일 투두밖에 안 돼요. 뭐뭐 하지 못하다. 뭐 페일의 단어 뜻은 뭐 실패하다인데요. 페일 투두 이렇게 쓰면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실패했으니까 뭐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failed to enter the contest가 enter the contest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He didn't enter He didn't enter the contest는 그냥
참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고요. Failed to enter the contest는 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다르단 말이에요. He didn't enter하고 he failed to enter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이 녀석도 쭉 해보면 일단 답은 누가 뭐 했다? 케빈이 got up 했다. So late. 그래서 that he failed to enter the contest. 그럼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일단 enter the contest 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늦게 일어난 거야? 너무 늦게 일어난 거야? 너무. 그렇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여기에 couldn't가 있어야지 투투용법 쓴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상 뭐랑 똑같아? He couldn't enter the contest하고 똑같죠? couldn't는 안 보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케빈이 너무 늦게 일어났으니까 케빈 got up too late. 한 다음에 여기 형광벤치라고 여기 형광벤치를 했으니까 그쵸? for him 쓸까 말까? 써요. 쓸 필요가 없죠. 동일인물이니까. 그쵸? 그럴 때는 안 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for him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엔터 못한 사람하고 got up late 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쓴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에는 to enter.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 쓰기 전에 여기에 더 컨테스트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더 컨테스트. Kevin got up too late to enter the contest. 너무 늦게 나왔어. 뭐 하기에는 to enter the contest 하기에는. 됐습니까? 뭐 그 외에도 because Kevin got up very late 쉼표 he failed to enter the contest. Kevin got up very late so he failed to enter the contest.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쓰는 문장 되게 이상한 게 잘못된 문장인 거죠. 만약에 뭐 이렇게 쓰면 뭐 이게 되게 이상한 뜻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가 마법이 입장하는 것을 불태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하기 위하여 fail to enter the contest 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일어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so that이 is so that 하고 is so that 하고는 다르다 했죠. 뭐 하기 위해서 fail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뭔가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so that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고요. so late 매우 늦었어. 그래서 이 that은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는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뒤에는 결과가 올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원인과 결과.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 과의 제목이 so하고 so that인데요. 그렇죠? 이 과의 제목이 so하고 so that인데 글자는 얘랑 똑같지만 이 so는 무슨 뜻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는 얘가 그래서죠. 네. 여기에 쏘는 무슨 뜻이에요? 매우. 그렇죠? 매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는 투고요. 물론 얘가 내용상 너무가 되기도 하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so hot 할 때 so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수업했던 내용 중에 아직은 써먹을 만한 게 아, 요거 1번 있죠? 1번. 네. 아따 설명 길다고 좀 미안합니다. 잘했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오케이. 그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그것을 들지 못했다는 표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It was a very, very heavy box. box. Dougie, I couldn't lift it. it. 이거 두 개를 한번 합쳐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었냐? It was a very, It's also heavy box. Then I couldn't lift it. 오케이, 어딘가 틀렸냐 하면은 거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썼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구문만 있는 게 아니고 so that 구문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구문이 뭐다? such that 구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very 하고 so 하고 such를 비교했던 그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것은 그렇게도 무거운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들 수가 없었어요. 됐습니까? so that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such that도 있다라는 거.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애완동물이 매우 영리해서 주인들을 구한답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무슨 시제를 선택하도록 합니까? 현재 시제죠. 그래서 뭐 누가 some pets가 were so clever 뭐 괜찮네요. clever 하든지 뭐 smart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smart 그래서 that 누가 데이가 좀 이따 고칠게요. 저기는 데이가 뭐 한다? 세이브 한다. 무엇을? Their owners를. 오케이. 그래서 some pets가 are so clever that they save their owners. 왜 이래 자꾸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표현 하겠죠? 그러면 너무 똑똑한 거야? 충분히 똑똑한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 Some pets가 enough clever야? clever enough. smart가 좀 자연스러워 보인다. smart enough.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or them 쓸까 말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for them 쓸까 말까?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똑똑하다라는 얘기 했고요. 뭐할 만큼 to save 쓰고 나서 그다음에 their owners 여기 어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한번 안심하고 their owners를 쓰면 되겠죠. 아이, 더럽게 안 쓰지. Some pets are smart enough. 뭐할 만큼? To save their owners 할 만큼. 뭐 이외에도 because나 so는 생략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는 못했고요. 못했습니다. 못했고 못했으니까 투투용법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러면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enough to죠. 문법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 좀 짜릿하지 않죠? 그 다음에 그래서 커스터머가 뭐든가요? 그렇죠. 고객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커스터머. 소비자. 예, 플래시라이트 알 거고, 문라이트 알 거고, 브라이트 반대말은 뭐든가요? 그렇죠. 다크죠. 오케이, 그런 것들 들어있었고요. The clerk is very kind. Every customer likes her. 그래서 누가 어떻답니까? 그 직원이 매우 친절하다.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그러면 둘중 하나가 원인이고 결과죠.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됐습니까? 그럼 벨이 썼네요. 벨이 여기는 첫 번째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더 가볼까요? 더.
The clerk is very kind. Every customer likes her.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제 the clerk is so kind. 그래서 that every customer likes her.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그렇죠? 하나 남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뭔 뜻을 작문하면 되느냐? 그 클러크가 충분히 친절해. 너무 친절해. 충분히 친절해. 충분히 친절하죠. 그렇죠? 충분히 친절하다. 누구로서는 이란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생각해 두시고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친절한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아 달라.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 이 동사의 주인은 얘인데 이 동사의 주인은 클럭이 아니고 얘죠. 그러니까 그 녀석을 위한 칸을 준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그 점원이 충분히 친절하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저 The clerk is kind enough. Kind enough. 됐습니까? Kind enough. Enough.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했어요? For every customer. 그렇죠. For 누구로선 to for every customer로서는 customer로서는 그다음 뭐 할 만큼 좋아할 만큼 for every customer to like 한 다음에 그렇죠. 여기 for 옆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렇죠. 끝났네요. 됐습니까? 네. The clerk is kind enough for every customer to like. 이게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 순서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잘 고민해 보세요. 됐습니까? 이번 과에는 이것이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1, 2, 3, 4과를 다 시험치죠.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 다음에 We didn't need a flashlight. The moonlight was bright. 그래서 언제 필요 없었다? 과거에 필요 없었다. 그렇죠. 언제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죠. 달빛이 밝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we didn't need a flashlight. Moon was very bright.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불빛이 플래시가 필요 없었다. 그래서 달빛이 매우 밝았다. 그렇죠? 그래서 플래시가 필요 없는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달빛이 밝아진 걸로.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플래시가 필요 없으면 자동으로 달빛이 어떻게 돼? 밝아집니다. 그래서 달빛이 막 아 쟤들 아, 플래시 있으면 안 되겠는데 우리 달빛 좀 밝아줘야 되겠어. 막 달이 막 알아서 막 그렇죠? 해주는 거죠. 드디어 마음에 드는 문제가 하나 드디어 나왔네요. 그렇죠? 아유 언제 이런 문제 하나 나오나 했다. 됐습니까? 말 됩니까? 어? 필요 없어서 달빛은 밝아집니까? 아, 나 지금 브러쉬 없는데 달아 달아 좀 밝아줘라. 어, 오케이. 밝아질게. 이럽니까? 아니요.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니들 지금 그 문제가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Because, since, as죠.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답은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필요 없었니? 달빛이 밝아서.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아, 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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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at 했겠죠, 여기 또. 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보세요.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얘는 일로 보냈습니다, 얘는. 어? 네. 자. 여기에 so that 부분은 that을 기준으로 that 앞이 뭐였어? that 앞이 원인은 왜야? 왜? that 뒤가 결과죠. 네. 됐습니까? 신났어. 막 영어 선생님 막 니들 틀리니까 막. 저, 여러분들 봐라요. 내가 이럴 줄 알까? 응? 약간 좀 선생님 성격이 좀 파탄 같네요. 틀리니까 이렇게 좋아합니다. 내가 왜 좋아하냐? 여러분들 지금 예방접종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 틀리지 말란 말, 똑같은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분명히 예방접종을 했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만약에 나왔다 치자. 그쵸?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백신을 맞고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항체가 생겨야 될거 아니야. 다음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면 걔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똑같은 문제 또 나왔는데 또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항체를 생성하세요, 머릿속에. 오케이. The moonlight was so bright. 달의 빛이 매우 밝았다. That we didn't need a flashlight. 지금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내가 해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그 표현은 됐습니까? 충분히 밝은 것 같죠? 충분히 밝았잖아. 그렇죠? 뭐 하기에는 필요로 이상해. 얘는 그래서 안할 거야. 그 용법으로 하기에는 됐습니까? 자, 무조건 무슨 뭐 공식처럼 뭐 수학 공식처럼 아 이거 되니까 이거 돼 이런 건 아니야. 어색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고요. 투투 용법이나 인업투두 용법 쓰기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서둘렀기에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무슨 시제에 서둘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뭐 하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를 쓰겠어요, 여기다가? 그래. 그러면 그들은 쓰겠죠. 그들이 서둘렀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 안에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자, 이 표현할 때 내가 뭘쓸 거란 얘기야? 접속사를 쓸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서 뭐 쉼표 쓸까? 쉼표 쓰지 말까? 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서둘렀다라는 표현을 먼저 써야 돼요? 도착할 수 있었다를 먼저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쉼표를 안쓸 거, 아니 쉼표를 쓰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 쓰자란 얘기는 무슨 절이 시작된다, 무슨 절로 시작, 종속절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시작을 뭐로 하겠다, 접속사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쓴다고 했죠, 쉼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서둘렀기 때문에 because they hurried. 그래서 누가 데이가 모았다. 데이 쿠드 CULD arrive on time.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넘어가려고 이제 딱 했는데 눈이 위로 딱 하면서 이제 어때요? 제목이 딱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러면서 좀 뜯어고치면 되겠죠? 어떻게 뜯어고치면 되겠어? 얘 없애고, 그쵸? 그다음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so they could arrive on time. 이게 답이겠죠. 됐습니까? They hurried so they could arrive on time. 뭐또 다른 뭐 선생님 이거 답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게 답이 될수 있습니다. 꼭 서술형 문제는 이것만 답인 건 아니니까. 뭐가 있을까요 또? 내가 있는 건 도저히 답이 아닌 것 같다? 예, 뭐라고 했길래? 나 푸드 어라이브 안 하고 어라이브를 하지. 뭐 상관없습니다. They arrived on time. 근데 이제 근데 뭐 쿠드가 있는 게좀더이 느낌이 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미가 매우 예뻐서 모든 소년들이 그녀를 좋아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야? 뭐하라고? A하고 E는 뭐야? 아, 나 E로 하기로 했고요. 예, E로. 자, 그래서 시제 결정하면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럼 현재 수미가 현재 매우 예쁩니다. So 뭐 pretty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beautiful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쓸 차례죠. 그래서 that 이 시작 E로 하기로 했으니까 every boy, 러브스까지 좀 심하고요. likes her. 뭐 러브스 한다고 틀리는 거 아니지만 됐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욕은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같은 표현 슬슬 갈 준비 됐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얘하고 얘하고 한번 봤습니까?
됐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네. 좋아.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이쁜 거야? 긍정적으로 이쁜 거야? 그렇죠. 얘를 쳐다봤더니 긍정적으로 이쁜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한다는 얘기야? 좋아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좋아한다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뭐 쓸지 결정됐죠? 빨리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재활용해야 돼요? 재활용 안 해도 돼요? 재활용해야 돼요. 재활용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재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얘 한번 봤습니까? 네. 오케이. 어디 있나요? 네. 좋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까? 뭐 무한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더 정리가 잘 되지 않나요? 맞아요. 좋아. 그럼 가볼까요? 수미 is pretty now. 그렇죠. 수미 is 자, pretty로 합시다. 관로 안에 없는 표현으로 할게요. pretty enough. enough.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뭘 쓸 차례예요? For every boy. For every boy. 의미상에 주어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쓸 차례예요? To like her 하면 절대로 수미 여기 있잖아. 수미. 됐습니까? Sumi is pretty enough for every boy to lik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케이, 상관접속사 설명하셨네요. 상관접속사 뭐 상관이 있습니까? 재미없네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규현이가 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연필 한 번씩 선생님 던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상관접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상관접속사라는 게 뭔지 봅시다. 상관접속사는 둘 이상의 단어가 자 조건이 상관접속사 뭐 직속상관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뭔지 보겠습니다. 둘 일단 상관접속사가 되려면 접속사가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 있어야지 상관접속사라고 불릴 수 있대. 첫 번째 조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를 연결한다? 대등하게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등하게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목에 비춰서 설명하면, 자, 이 자리에, A 자리에 뭐가 오면, 형용사가 오면 얘도 형용사. 여기에 ing가 오면 얘도 ing. 여기 명사가 오면 명사 1입니다. to do가 오면 뭐 또는 뭐 여기 투두가 왔어. 여기 투두. 그럼 여기는 투두 또는 두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게 대등하게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특징은 뭐하고 똑같냐면 and, but, or, so 를 보고 무슨 접속사라 했었냐면 등위 접속사라고 했죠. 등위 접속사가 들어있잖아요. 상관 접속사 안에. 됐습니까? and, but, or, so 하고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 두 단어 이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이런 얘기 뭐 한 적 있습니다. both A and B. 그쵸? 맞습니까? 네. both A and B. 자, 제 버전으로 설명하면 both A and B 나오면 딸린 식구가 몇이 더 있어요? both A and B에 딸린 식구? 둘 더 있죠. 그쵸? 그래서 both A and B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구는 either A or B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구는 neither A and B A nor B nor. 됐습니까?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얘들을 왜 맨날 같이 설명한다? 얘들 전부 공통점이 뭐다? to 네.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쓴다. 됐습니까? 둘에 네. 대한 얘기를 할 때 쓴다. 그리고 둘에 대한 얘기니까 비교 다른 점은 얘는 둘 다 동그라미.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몇 분인데 두 분인데 두 분 다 구미 출신이면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Both my mom and dad are from 구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두 분 다 구미 출신이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도 쓰이고. 그냥 복수 명사로 표현 가능하면 모두 쓰인 어떤 형태 both of 복수 명사 1 스타일로도 쓰입니다. both of my parents
됐습니다. Both of my parents.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얘는 복수 취급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그쵸? 구미 출신이면, either my mom or my dad is from 구미.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몇 개? 한 개.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표현, 뭐 이런 표현 다 설명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는 뭐? 둘 다 아니란 거. 나의 부모님 둘 다 구미 출신 아니야? Neither my mom nor my dad is from 구미. 두 분 다 구미 출신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은 얘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뭐 취급한다? 얘는 복수 취급하지만 얘들은 뭐 취급한다? 단수. 그러니까 비동사를 쓸 것 같으면 여기는 얘들은 is가 와야 되고 얘는 뭐가 와야 된다? are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수잖아. 이거 단수네. 이건 단수도 안 되네.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자, 얘도 이제 얘 both A and B가 both of 복수명사 하듯이 얘도 어떻게 쓰이기도 한다? either of 복수명사 하는데 either of your hands is 쓴단 말이야. 단수 취급해야 된단 말이야. 얘도 뭐 쓴다? neither of 복수명사 쓰는데 is를 써야 된다.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두 분 다 구미 출신 아니에요. 이게 조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은 왜 존재하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게임 규칙 같은 거 한다 칩시다. 게임 규칙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공을 여기서 저까지 보내는 뭐 이런 거 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저까지 공을 저 바구니에다 넣을 건데 절대로 손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랬어. 꿈이 이런 거 쓰는 거야 이런 거. carry these balls over there, but you can use neither of your hands.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손이 두 개 있는데 둘 다 쓰지 말란 얘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설명해 줄 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 같은 걸 샀어. 샀는데 여기다 끼울 수 있는 부속품이 비슷하게 생긴 게 두 개가 있어. 근데 둘 다 여기다 끼워야 됩니다 할 때는 그때 못 쓰겠어. both를 쓰는 거죠. 그래서 both of the parts, 뭐 both A and B, put both A part and B part into the cartridge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둘 중 하나만 끼워도 돼. 그럴 땐 그때 못 쓴단 말이야. either 이걸 쓴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쓰세요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존재하는 거예요. 둘 다 여기다가 사용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빨래하는데 이 옷감은 뜨거운 물에서 빨래해도 안 되고 차가운 물에 해도 안 되고 그냥 미지근한 물에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때 neither of 이런 거 쓴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뭐 둘 다 상관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뭐 어느 한쪽이든 상관없어요 할 때 either of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현이 존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설명할 건 뭐냐? 8분 남았네. 이번에 제대로 설명해야 될 건데 중요한 파트네요 전부 다. 자 이번에 얘기할 건 뭐냐 하면 얘를 설명할 건데요.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설명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할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도 좀 하자. 오케이, 나는 A 벌어서 B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나는 A 벌어서 B. 아 그리고 참 얘랑 비교해야 될 게 있구나. 그쵸? 얘랑 비교해야 될 건 not A but B는 무슨 뜻이냐면 A 말고 B 말이에요. 이건 A는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love, not you but him.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난 너 말고 그 남자 좋아한다. 그렇죠. 너를 찾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다리 걸친 표현 볼까요? 양다리 걸친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죠. I love not only you but him. 그렇죠. 얼쏘 빼고. 그럼 이건 뭔 뜻이냐? 나는 너뿐만 아니라 걔도 사랑해. 이게 양다리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not A but B 하고, not A but B 하고, not only A but also B는 뭐가 다른지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는, 얘를 이렇게 좀 바꾸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고 싶어. Not you but he are kind일까? Not you but he is kind일까? 당연하죠. 네. 그렇죠. 자, 이번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해석하면 뭔 뜻이 되는 거예요? 너 말고 그가 착하다. 그렇죠. 너 말고 결국 친절하다는 얘기는 you가 kind한 거야? he가 kind한 거야? he가 kind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오는 게 당연해? is. is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Not you, but he is kind.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얘는 꼭 이렇게 읽어야 돼. 그냥 읽으면 안 돼. Not only A, but also B. 무슨 뜻이다?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A and B야. A와 B 둘 다 맞다는 얘기 하는 거야. A와 B 둘 다. 근데 느낌이 뭐가 다르냐? 자,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언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니까 뭐는 당연히 할 줄 알아? 한국어야. 한국어는 당연히 할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영어해서 뭐까지도 할 수 있게 됐다? 영어까지도 막 잘할 수 있게 됐다. 막 중국어, 일본어 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야. 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를 어떤 언어를 쓸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야.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I can speak, 여기다 적어가면 I can speak not only Korean, but also Chinese.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 I can speak Korean. I can speak not only Korean. Not only Korean. 한국어 당연하고, but also Chinese. 중국어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 이제 해볼까요? 어, 글씨가 너무 커져버렸네 지금. 그러니까 야 원상태로 돌아와. 얘를 위에 모시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아름답다. 결국은 너도 아름답고 그녀도 아름답다란 얘기니까 앞만 길어봤자 아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you일 것 같죠. 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밑밥 까는 거 보니까 이 표현을 할 때 영어라면 어떻게 되냐? Not only you, but also she. 한 다음에 is냐, are냐.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다? Are. 이렇게 해야 하는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예뻐란 표현은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네. 얘가 이따시 말하잖아. 네. 그러니까 얘한테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이 문장을 지배하는 건 뭐야? 쉬란 말이야. 너뿐만 아니라 걔도 아름다워. 그 여자애도 아름다워는 얘한테 맞춰줘야 돼요. 얘한테. 70이 먹여줘야 되나 이거? 아 너 예쁜 건 알잖아 너도. 근데 걔는 예뻐. Not only you but also she is pretty 해줘야 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미안. 됐습니까?
아이고, 잘하네요. 지나가다 많이 들었나 봐요.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뭐하고 똑같다? B as well as A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B 말이야, B. A는 당연하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얘는 얘가 가까우니까 얘한테 맞춰줬어.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She as well as you is pretty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예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 예쁜 건 알겠고, 너 그냥 뭐 살살 얘기해도 돼. 별로 안 유명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디어 뭘 만나게 됐다? You is를 만나게 됐어요. 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좀 매겨줘야 되겠죠. She as well as you is pretty이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그녀 예뻐. Not only A but also 발을 굴려. Not only A but also B 해야 되고요. B as well as A.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 무작위에 사실은 지금 뭐 설명하면 뭐, 아, 뭐, 그 대충 넘어 중등부한테 이 얘기를 설명해주면, 아, 뭐, 좀 외워야 될 거 좀 많네. 귀찮네, 이럽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좀 많네, 귀찮네니까, 그걸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 학교에 서식하고 있는 그 나쁜 놈들 일단 뿔나고, 그쵸? 뿔 있고, 눈 빨갛고, 막, 이상한 사람, 이상한 성공님 같은 사람. 그쵸? 어떻게 하면 우리 초이를 괴롭힐까? 원래 하면 우리 다빈이 더 피곤하게 만들어서 학원 가서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들고 하는 건지.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뭐 다 못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본격적인 설명은 밑밥 깔아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